근데 하늘아, 숲에 오니까 기분 진짜 좋다. 너도? 나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지 않아? 어, 그러게. 그것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름 뭐였더라? 피터치드? 오, 김태형 좀 아는데? 숲의 나무들이 동물들의 집이 되어준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숲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하늘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빨리 갔다 와. 어? 자, 이리 보내,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여기 있는 나무들을 그냥 착착착 다 베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쇼핑센터를 짓는 겁니다. 아, 근데 위치가 좀... 아, 이만한 입지 조건이 없다니까요. 저 오른쪽으로 다 가면 그냥 아파트 대단지가 쫙! 이거 왼쪽으로 가면 그냥 지하철이 바로 코앞에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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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 돼? 코코, 아, 입으로 낸 거야, 입으로. 아, 입으로. 아이고, 근데 유동인구가 어찌나 많은지 이만한 입지 조건이 없다니까요.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 이 숲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동물들은 어디서 살아? 아, 난 숲이 사라지는 건 싫은데. 어? 하늘 안녕? 나도 어? 왔지. 안녕하세요, 제우스님, 헤르메스님. 번개가 응급신호를 보내서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야? 나쁜 아저씨들이 나무를 싹 다 베어버리고 여기다 쇼핑센터를 세울 거래요. 아니 뭐야?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없앤다고?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라고만. 헤르메스, 나 얘기 중이잖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숲을 지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아, 헤르메스, 하늘이에게 그 얘기를 들려줘. 아, 그 에리식톤 이야기 말씀이시죠? 하늘아, 이 얘기 잘 듣고 이 못된 인간들한테도 꼭 잘 알려줘야 돼. 무슨 얘긴데요? 아주 아주 오래전에 에리식톤이라는 왕이 살았어. 셋 하면 찾는다. 하나, 둘, 셋! 뭐야? 데메테르님, 올해도 꼭 풍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데메테르 신전 뒤에는 신성한 숲이 있었지. 그곳은 숲의 요정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인간들은 그곳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어. 이야, 여기 있는 나무들도 아주 튼튼해 보이는구나. 좋아, 좋아. 여봐라. 궁궐에 새로운 식당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 있는 나무를 싹 다 베어버려. 예? 왕이시여, 여기 이 숲은 데메테르 여신님 허락 없이는 나무 한 그루, 이 풀 한 포기 이 허락 없이 만져서는 아니되옵니다. 예, 차차차. 좋다. 겁나는 자들은 빠져도 좋다. 예, 그럼 빠지겠사옵니다. 저 겁쟁이들 같은이라고. 자, 너희들이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나무를 포기할 것 같으냐? 도끼 이리 가져와. 예. 겁쟁이 같은이라고. 아이까지까. 아이고, 왕이시여. 짜이.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거. 데메테르 여신한테 바쳐진 숲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나무인 줄 알았네. 별것도 아니게. 야이차. 너무 무섭사옵니다. 쓰러져라. 아, 그때 에리스톤은 신하들이 말리는데도 도끼로 나무를 직접 베어버렸지, 아마? 맞습니다. 그래서
데메테르님의 숲은 엉망이 되고 말았죠. 어떡해. 하하, 또 좋은 나무가 없나? 하하하하, 야, 이 나무 아주 좋아 보이는구만. 이 나무는 안 돼요. 이 숲을 지키는 나무란 말이에요. 아이, 숲을 지키는 나무 따위가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냐? 아, 됐고, 저리 가거라. 아, 그럼 이젠 우린 어디서 살아요? 그거야, 내가 알 바가 아니지.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라니까. 데메테르님. 어디 한번 배워볼까? 곡식들아, 우리도 아주 잘 자랐구나. 데메테르님. 아니, 너희들은 내 숲의 요정들 아니니? 얼굴은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데메테르님의 숲에 에리시톤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나무들을 싹 다 베어갔어요. 요정들은 다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니, 뭐라고? 오레이아스, 지금 당장 리모스를 찾아가거라. 네? 리모스라면 굶주림의 신이 아닙니까? 굶주림의 신은 무슨 연유로? 리모스에게 기인이 부탁할 게 있어. 하지만 풍요의 신인 나는 굶주림의 신을 만날 수 없으니 네가 가서 내 말을 대신 전해다. 으스스한 게 기분이 별로야. 뭔가 나타날 것 같은데. 배고파. 깜짝이야. 배고픈데. 여긴 무슨 일이야? 리모스, 데메테르님의 전갈이 있어왔다. 배고파. 나한테 굶주림의 바람이라도 부탁할 건가? 뭐 하고 있어? 배고픈데 앞장서. 따라와. 아, 배고파. 배고파. 네가 에리시톤이로구나. 굶주림의 바람을 불어넣어주지. 아, 배고파. 계속 배고파.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아니, 배가 고픈 거야 이거.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야? 이거 먹는 건가? 여봐라, 당장 먹을 걸 가지고 오너라, 당장! 아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배가 고프시다니. 그러게 말이야. 뭐 잘하고 있느냐? 당장, 당장 먹을 걸 가지고 와라! 자, 당장! 예. 배고파, 배고파, 음식을 가져와, 당장 가져와, 참을 수 없어. 배고파, 배고파, 음식을 더 가져와, 다 먹어 치울 거야, 너무 배고파! 더 가져와. 네, 여기요. 빨리 더 가져와. 네, 여기요. 아, 더 다 먹어 치울 거야. 너무 배고파. 세상에. 아버지, 한밤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말 듣지 마라. 배고프다. 아, 당장 더 음식 가지고 와. 당장. 예. 그렇게 에리시톤은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먹고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댔지. 아버지, 이제 그만 좀 드세요. 에이, 먹어도 이 허기가 가시지 않는 걸 어떡한단 말이냐? 당장 가지고 와! 아니, 왕이시여, 궁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사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사오면 될 거 아니냐?
음식을 살 돈도 다 떨어졌사옵니다. 그럼 궁에 있는 뭐라도 갖다 팔아서 사오면 될 거 아니냐? 알겠사옵니다. 배고파 배고파. 아하, 정말 내가 꽃을 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에리식토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빈털다리가 되었지만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 아, 배고파. 먹을 거 다 가져와. 아, 배고파. 아버지, 이제 제발 그만 좀 드세요. 제발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에리식톤, 나를 무시하고 내 숲의 나무들을 함부로 하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어? 너의 허기는 네가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배고파, 배고파. 결국 에리식톤 곁을 지키던 신하들도 가족들도 모두 떠나버리고 말았지. 그러니까 나무를 그 몽땅 베어버린 벌로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 그런 벌을 받았다는 거지. 네, 나중에 자기 자신도 다 먹어치워버려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대요. 아이고, 내가 급한 약속이 있다는 걸 깜빡했네. 저기 김 사장, 저기 나 먼저 가볼게. 아이고, 가시긴 어디 가세요. 아니, 여기 있는 숲 싹 다 밀어버리고 쇼핑센터 세우기로 했잖아요. 아이, 난 잘 모르겠고. 아이고, 저기 다시는 연락하지 말게. 아이 대표님. 이 대표님. 왜 이렇게 가끔도 배가 고픈 거야 이거? 배고파. 먹을 거 좀 주세요. 누가 먹을 거 없어요? 하늘아, 저 아저씨는 왜 저러셔? 글쎄, 우리 보고서나 마저 쓰자. 그래. 우리 동네에 숲이 있어서 참 좋다. 우리 숲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귀찮다. 하늘아, 방금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거 봤어?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너 쳐다본 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나 쳐다본 거 맞거든. 잘생긴 거 처음 보나? 자꾸 나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불편해? 그럼 우리 집 갈래? 너 저번에 우리 집 옥상 가보고 싶어 했잖아. 야, 김태형, 너 어디 가? 너희 집에 가자면서. 뭐해, 빨리 와. 아, 또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 보죠. 아, 같이 가. 우와, 여기 진짜 좋다. 그치, 그치. 진짜 좋지. 여기서 별도 보고 운동도 하고. 우와. 우와, 이걸로 별을 보는 거구나.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뭐야, 렌즈 뚜껑이 닫혀있잖아. 자, 다시 봐.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뭐야? 나 이거 할래. 뭐, 내가 하던 거잖아. 이게 더 재밌단 말이야. 나 이거 할래. 아, 할래. 그래, 해라 해. 난 이거 해야지. 나 그거 할래. 뭐야, 아까 저거 한다면서 내가 하고 있었잖아. 나 그거 할래. 나도 하고 싶어. 야, 김태야, 넌 왜 맨날 네 맘대로야? 뭐 이런 일로 화를 내냐? 한두 번이 아니잖아. 나 태양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뭐야? 너 이거 다 먹은 거야? 너 혼자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맛있으니까. 나 이 과자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나도 좋아하거든? 내가 더 좋아하거든? 그때 너 혼자 과자 다 먹었잖아. 과자 얘기하니까 과자 먹고 싶다. 우리 과자 먹자. 갑자기? 과자가 어딨는데? 아래층에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좀 과자 사주면 안 돼? 뭐라고? 나 이거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가 좀 가져다 주라. 아휴,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가져다 줘야지. 우와, 재밌겠다. 안녕, 김태양.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라니. 나 아폴론이야. 우와, 정말요? 듣던 대로 진짜 멋지시네요. 그래? 내가 좀 멋지긴 하지. 저보단 별로지만요. 뭐야? 태양아, 네가 너를 많이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너무 너만 사랑하는 거 아니니? 네? 물론 너는 소중하지. 하지만 네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안 그랬다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네? 아주 오래전에 물의 요정 리리오페가 아들을 낳았어. 리리오페는 아들의 운명이 궁금했지. 그래서 위대한 예언가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몰라야만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야만 오래 살 수 있다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랐어. 그의 눈부신 외모는 누구라도 반할 정도였지. 청년의 이름은 나리소스님! 한 번만 돌아봐주세요! 귀찮아. 네? 나르키소스는 네?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어. 아, 귀찮아 정말. 난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응?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누구야? 누가 내 말을 따라하는 거야? 따라하는 거야? 나르키소스님, 미안해요. 저도 따라하고 싶어서 따라하는 게 아니랍니다. 헤라의 어머님의 저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나무여정아! 나무여정아! 어? 내 목소리 못 들었나? 옆에 저분은 제우스님 아니신가? 설마, 제우스님이 여길 왜 오셔? 이 숲에 사는 요정이니? 어머머머머머! 헤라 여왕님이시죠? 에코가 헤라 여왕님을 뵙습니다. 혹시 이쪽으로 누군가 지나가지 않았니? 네? 어떡하지? 나무 여정이랑 제우스님이 이쪽으로 지나갔다고 말했다간 헤라 여왕님이 내 친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아우, 어떡해, 어떡해! 어머머머머! 이쪽으로 가시게요? 왜?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모양이지?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헤라 여왕님!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헤라 여왕님!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안 돼요! 제우스. 벌써 도망친 모양이군. 너! 알고 있었지?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날 방해한 거지? 네? 용서해 주세요, 헤라 여왕님. 날 방해한 벌로 앞으로 넌 말을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남이 하는 마지막 말이나 따라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 지은 죄, 입으로 속죄하거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계속 장난을 치시겠다? 좋아, 그렇다면 이 방법을 써보자. 아, 심심한데 잘 됐다. 나랑 놀자! 놀자! 너야? 네가 날 놀렸던 거야? 놀렸던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나르키 소스님이 꼴도 보기 싫대. 이대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나르키 소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에코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다 결국 몸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게 되었지. 에코,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산에 메아리가 된 거야. 나르키 소스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귀찮아 정말. 난 관심 없다니까. 나르키 소스님, 꼭 이렇게까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님을 뵙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지? 네메시스님, 사랑하는 마음이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지. 하지만 나르키 소스님은 사랑하는 제 마음을 무시하고 짓밟았어요. 그래? 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쉬고 싶어. 그래? 나르키 소스? 네메시스님을 뵙습니다. 내가 이 숲에서 가장 조용한 곳을 알고 있는데 알려줄까? 이 숲에 정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럼 따라와. 바로 이것이란다. 아, 세상에 이렇게 조용한 샘이 있었다니. 네메시스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이나 좀 마셔볼까? 당신은 누구시죠? 오, 너무나 아름다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에게 빠져버렸어요. 이리 와서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나르키 소스는 샘물 앞에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다가 그만 자기 자신을 몰라야만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테이레시아스의 예언대로 목숨을 잃고 말았어. 나르키 소스가 죽은 자리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바로 이 수선화야. 아, 자기는 사랑하다가 꽃이 되었다고요? 그래.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의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나르키 소스 이름에서 생긴 말이야. 아, 고등아, 나만 사랑했던 내가 부끄럽다. 하늘이한테 미안해. 앵태양, 너 뭐하냐? 하늘아,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너 갑자기 왜 그래? 꿈꿨어? 꿈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인 것 같기도 한데. 아휴, 얼른 과자나 먹어. 아니야 아니야, 너부터 먹어. 웬일이야? 네가 나한테 양보를 하고 너
김태양 맞아? 야, 너무 그러지 마. 앞으로 나만 사랑했던 김태양 잊어줘. 자, 얼른 먹어. 그래, 고마워. 야, 근데 너 진짜 무서운 꿈 꾼 거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 화분은 뭐야? 수선하다. 꿈이 아니었잖아. 응? 수선아?